가족의 생계가 달린 참외 농사를 짓느라 결혼할 새도 없는 수진 씨. 가족들 성화에 한바탕 맞선을 치르고 올해 마지막 수확을 한 뒤 마을 잔치도 벌인다. 한편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장을 내민 어머니. 그만 뇌문제나 답을 잘못 옮겨줬는데. 과연 몇 점이나 맞으셨을까? 47.5점. 합격은 60점부터니 결과는 불합격. 여기서 엄마가 점수 제일 낮다고 말 안 돼. 35점 돼 있네. 그래, 엄마 꼴대 애다가. 낙방 거사 3명 중 그래도 어머니 점수가 제일 높다. 2문제 빠지면 얼마? 4문제 빠져도 엄마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집니다. 이제 미련가지지만. 낙방의 고배가 영 애석하신 모양이다. 엄마 왔는데 남들한테 47점만 하지 말고 아이나 57.5점만 해라. 어? 맞지? 한 문제 내는데 한 문제 내는 게야지. 떨어지기도 힘든 시험에 떨어졌다고 자꾸 놀리는 딸. 두 번은 내달라 준다. 세 번째는 택시 타고 낸 길이. 세 번째는 안 한다. 아 그럼 안 내는데 꼭 붙어야 되겠다.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 엄마. 두 번만 떨어졌다. 비록 실패했지만 자신감을 얻은 어머니다.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폐장이 돼서 집에 돌아왔다. 몇 점이고? 57.5점 정아야. 네? 57.5점. 프로카드 47점. 며느리 앞이라 조금은 민망한 어머니. 세 번까지는 쳐봐야지. 누가 앞다 주 세 번 주면 세 번 지나가 안 올란다 이제. 아직 기죽지 않으셨다. 그래. 뭐 몇십 번 치는 사람도 이제 세 번은 가보세요. 세 번 치면 붙겠지. 한편 수진 씨는 또 나갈 채비다. 땡큐 엄마. 참외밭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급하다. 아 남들이 다 해놨어. 열심히 하자. 어머니 면허 시험 때문에 요 며칠 쉬엄쉬엄 했더니 할 일이 태산처럼 쌓였다. 그래도 후회가 없는 수진 씨. 어머니께서 뭔가에 도전하시고 열중하시고 즐거워하시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 같다. 그날 저녁. 어머니와 친구분들을 모시고 밤길을 나섰다. 진짜 다리 부러진다. 아, 좀 조심하세요. 근데 아, 둘. 하나, 둘, 셋. 어, 좋아, 좋아. 야, 우리 아줌마 가시네. 자리 많네. 목적지는 성주문화예술회관. 주차 자리가 많네. 시험에 낙방한 어머니 위로도 할 겸 연극 한 편 보러 왔다. 오늘 보고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. 이 말 나오고 싶다. 뭐야? 진짜. 저만 베끼해야 돼. 자랑해야지. 오늘까지지? 네. 아니요. 어제 오늘까지. 어제 어제 했다. 어제 했는데 재밌다 하더라. 그래. 뭐 있다 쓱한데. 어제 영국 가는 사람 재밌다 하더라.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 문화 공연의 혜택이 적어 이렇게 기회만 생기면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다. 아니 시골 분이시라 남 얘기부터 먼저 듣는 거야. 남이 김혁들아 이렇게 하면 재밌다 하다 말라카노 이렇게 말씀하시고. 오늘 목욕탕 갔을 때 재밌다 그러니까네. 멋있네. 네 아줌마. 수진 씨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생각만 밤낮으로 하는 모양이다. 알았어.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오른다. 연탄불도 빼놨어? 공전의 인기를 누리며 전국 순회 공연 중인 이 연극은 부인을 잃은 70대 우유배달부 할아버지의 아름답고 따뜻한 황혼의 러브스토리. 여기 웬일이세요? 왜 나를 그런 걸 뜯어먹어야? 당신 뭐야?
탄탄한 연기도 연기지만 남일같 짜는 줄거리에 모녀가 쏙 빠져들었다. 그대를 사랑합니다! 배우들의 열연과 감동적인 이야기에 갈채가 쏟아진다. 재밌었어요? 아, 예, 재밌었어요. 어디가 재밌었어? 진미는 울었지. 그건 안 슬프더라. 나 알아. 아, 오늘 막 감정이 메말랐어. 홀로 된 어머니 생각에 보는 내내 눈시울을 붉혔던 수진 씨. 아직 진정이 안 된다. 아, 그냥 많이 못 즐기셨잖아. 이때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살았는지 아니까. 그냥 새로운 걸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더 즐길 거리가 많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. 나중에 운전면허 따면은 혼자서도 가시고 친구들이랑도 가시고 한 번 나가 보시면은 자기는 연극 같은 거 볼 사람 아니다라는 생각하시거든, 어머니는. 그러니까 이래저래 많이 된게 보시고 많이 보이고 싶어. 새로운 것도 많이 접해보고. 엄마는 이렇게 엄마 가자 하면 아 됐다 항상 됐다 이러시는데 이런 거 한번 보여주면 다음에 연극 같은 거 보자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야 우리 연극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. 그리고 나는 엄마한테 항상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고 데리고 가고 싶고 그래. 나중에 혹시나 내가 뭐 해줄지 모르잖아. 그런 생각이에요.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. 마음이 막 트이고 좋아해. 내가 엄마 신여사 애인 아이가, 그니까. 남들 다 안 돼, 시집 갈 때 애인을 보여주고 가야 돼. 아마도 그럴 것 같아. 그래. 아, 내 시부모 같아.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고 계시지만, 자식 셋 키우느라 식당 일에 농사 일 안 해본 게 없으셨던 어머니. 좀 살만해졌는가 싶었을 때, 다시 혼자가 되신 어머니가 여생은 편히 즐기기만 하셨으면 하는 딸이다. 며칠 후. 아니, 엄마! 이거 사장님이 다 가져가도 되는 거야? 아니, 쓸 만큼만? 사장님 원래 농사 지었는 거는? 안 팔고. 배추 농사를 짓는 이웃이 판로가 막히자 배추를 다 버리게 생겼다며 공짜로 가져가란다. 아이쿠! 어차피 버릴 거라면 이웃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게 덜 아깝다는 것이다. 배추 팔러 가도 되겠는데요? 아, 진짜요. 절인 배추에 밀려 외면당하는 생배추지만 다른 먹을거리에선 결코 맛볼 수 없는 속맛. 엄청 맛있다. 진짜? 응. 와, 김치 담으면 바삭하겠는데. 쌈싸먹겠다.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. 공짜 배추가 좋긴 해도 이럴 땐 같은 농사꾼으로서 속상한 수진 씨. 아, 배추 농사 지러 팔러 못 가겠다. 배추는 순간 버릴 텐데. 아, 진짜 그러네요. 그래도 한가득 실으니 부자가 된 것 같다. 아, 이제 묵은 건 김치는 빨리 묵어야겠다, 그죠? 집으로 가는 도중 내리시는 어머니. 배추 좋죠? 좋다, 좋다. 공짜로 얻은 배추를 혼자 독식할 어머니가 아니다.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골고루 나눠드린다. 아이고, 고마워요. 동장님 나와요, 동장님도.